왜냐면 사실 노래 자체는 이게 저거잖아요. 슬픈 노래잖아. 노래 자체는 어머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래 자체는 134로 평가가 돼 있어요. 여기는 134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듬 타면서 가고 가수님도 뮤직비디오 보니까는 예, 신나게 부르신 거야 노래를.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그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야 어머님 관심이 가셨지만 그래도 요 어머님 생각하는 그 가수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경제학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 네, 박사인데 노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보시면서 경상도 사투리가 억시에 나오더라고요. 억시에는 경상도 아니죠. 아니 사투리 헷갈리지. 하여튼 경상도 바랫길 남의 바랫길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거겠죠? 거기에 금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 거의 남해. 그래서 금산에서 불공을 드렸다는 얘기 엄마가 네,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자 이게 불러 볼게요. 남자 키로 볼게요. 자 이거 띄워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어머니 파래가래 우리 어머니 파래가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어머니 파래가래 네 난리당이에요. 여기 쉼표를 잘 치고 넘어가셔야 돼. 우리 어머니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이상이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끊어주거나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 끊어줘야 돼요. 여기 그죠? 우리 어머니 팔에 가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어머니 팔에 가네 자 한 번만 들어갈게요. 잠시고 하나 둘 셋 우리 어머니 팔에 가네 이 사람아 바람 불어 나를 꾸준해 내려올 거야. 네, 많이 내려올 거예요. 이 사람아 바람 불어 나를 꾸준해. 자 한 번 더 가네. 자 넷 쉬고 셋 넷 이 사람아 바람 불어 나를 꾸준해 지맞자라 쉬면서 뒤돌아보고 다시 지방자라 걱시면서 뒤돌아보고 자 들어온다 찾아라 둘 셋 지방자라 걱시면서 뒤돌아보고 밝아신 어머니 다시 한번 밝아신 어머니 잘한다 밝아신 어머니 금산 불고 자식 걱정 다시 한번 시작 울어주는 갈매기 나래 다시 울어주는 갈매기
날에 타고 가신 어머니 다시 울어주는 발매기 날에 타고 가신 어머니 한번 셋 쉬고 셋 넷 울어주는 발매기 날에 타고 가신 어머니 이제는 더벅더벅 다시 이제는 이제는 터벅터벅 어머니 셋째 이제는 터벅터벅 그리움 그리움 저어져 다시 그리움 저어져 이제는 터벅터벅 그리움 저어져 이렇게 간다 다시 이 셋째 이제는 터벅터벅 그리움 저어져 걸어가는 남해 아래길 다시 걸어가는 남해 아래길 자 요거는 1절이에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은 네, 여기 비스라고 써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비스는 이제는 터벅터벅부터 다시 들어가야죠 이제는 터벅터벅 그리움 저어져 걸어가는 남해 올라가야 돼 걸어가는 남해 아래길 지금 여기 교재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남해가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은 자 남해 아래길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똑같죠 마지막에만 남해 아래길 올라가요 그래도 노래 들어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네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남자 키로 한번 여자 키로 한번 갈게요.